미국 사는 진돗개돌이.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돌이입니다. 네. 어저께는 이제 앞집 아줌마가 저희 아이들 네, 선물을 주신다고 생일 선물 네,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이제 건너갔다 왔어요. 네, 이제 저희 앞집에 개는 케인코루스라고 이탈리안 경비견을 키워요. 그리고 구조견이에요. 그 디트로이트 시내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를 그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보호소에 있던 개예요. 근데 이제 그 개가 좀 워낙 무섭게 생기고 덩치도 크고 110파운드? 막 이래요. 110파운드면 한 40kg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개가 나이가 한 6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는 이제 치아 상태를 보고서 나이를 가늠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기가 없었던 거죠. 아무도 개를 뭐 입양한다고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처지를 또 딱하게 여긴 또 앞집 사람들이 그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또 배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개가 남자들을 좀 무서워하는 여자 개인데 남자만 보면 엄청 짖고 막 새벽에 짖고 막 그리고 뭐 그 강아지처럼 원래 한 살 전까지 막 신발 물어뜯고 종이 물어뜯고 집안 난장판 만들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하고서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개는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그 막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개라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아마 추정을 하기로는 그 견종도 꽤 비싼 거래에 가격에 거래가 되는 개라서 아마 그 주인이 얘를 이제 분양해서 돈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잘 따뜻하게 안 해줬던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너무 좋아. 와, 완전 가족이죠. 그리고 막 그 큰 개가 침대에서 같이 잔대요. 완전 스포일 돼가지고 침대 네, 너무 힘든데도 그냥 계속 침대에서 같이 자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 돌아간대요. 자기 원래 침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막 침대 쓰고 그리고 뭐 이 아줌마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아침 먹고 이제 일하려고 하면 그 개는 올라가서 그 또 침대에서 자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앞집 사람들이 그 개한테 드리는 정성과 사랑 아 정말 어마어마해요. 보고선도 되게 감동적인 굉장히 되게 따뜻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뭐 앞집 사람들은 뭐 워낙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저희한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알려줬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한번 알려줬으면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매번 같은 상황이면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모든 처음은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여러 번 반복해야지 이제 내가 그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뭔가 하나를 뭐 설명해 주시고 알려줄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뜨개질에 관심을 가졌던 걸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줌마가 어느 날은 그 뜨개질 용품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도 불러서 가르쳐주고 저도 가르쳐주고 채린이도 가르쳐주고 근데 그때도 막 한번 계속 여러 번 이제 천천히 설명해서 예, 그 한번 가르쳐준다고 그런 거는 뭐 딱 한번 봤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따뜻하세요. 근데 그렇듯이 동물한테도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갔는데 아줌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역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동물 학대를 한 거예요.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페티션, 그 청원을 한 거죠. 그 사람 처벌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물론 그 사람이 한 개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개도 죽이고 뭐 또 학대하고 여러 마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발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처벌해달라는 그 내용 보니까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그 사람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 그러지 못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어뷰즈들이라 그 학대 같은 것들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덧글도. 그런데 그 사람이 6년형을 받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근데 물론 나쁜 짓 나쁘죠. 나쁜데, 그렇게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세게, 크게 받은 거예요. 6년형.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약간, 그, 동물에 대한 그런 문화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진돗개를 키우면서 여기 미국 페이스북에 진돗개 동호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한국인이고 또 진돗개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줘야겠다 가입했는데 웬걸 제가 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진돗개에 대해서 도이컴. 그리고 물론 거기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죠. 진돗개 분양받아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상당수가 개농장에서 구조된 진돗개를 키워요. 네.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제 진돗개 저도 이제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개다. 진돗개 견종 자체가. 근데 이거 아기 때 분양받아도 이렇게 힘든데 그 구조된 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물론 뭐 구조견도 그 사람 되게 따르고 좋아하는 개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글 올라오면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든데 나는 되게 포기하지 않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막 줘요. 그 사람한테. 근데 제가 진짜 막 그런 걸 처음 접했을 때 진짜 울컥했어요. 와, 정말 다른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그 개농장 폐쇄를 원하죠. 당연히 그거 막 가끔씩 여기 미국 사람들도 그 개 공장에 관한 기사들을 페이스북에 공유해요. 막 가슴 찢어진다고. 근데 물론 그런 게 없어졌으면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바람인데 그거 개농장 하는 사람들 막 비탄하고 막 규탄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까지 신경을 써요. 막 그걸 딱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생업이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신문 나갈 때 대국 신문 개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예전에 손석기가 브리즈 바제트 뭐 프랑스 여배우였어요. 동물 보호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방송에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석희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한국 그거 했죠. 보이콧했죠. 한국 물건 사지 말자. 한국 개 먹는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손석희는 이렇게 예를 그 인도 예를 들었어요. 힌두교 그런 사람들은 소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죠. 숭배해서. 근데 또 인도 사람들 치킨은 먹더라고요. 뭐 해산물하고 이런 건 먹어요. 고기는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소 먹는 사람이나 돼지 먹는 사람들은 막 미개하다고 교류를 안 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의 문화니까. 그렇듯이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침을 가해서 이게 굉장히 좀 논리적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이거 갖고서 말을 못했었어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건데 사실 이게 개농장은 논리적인 문제도 접근할 수 없어요. 설득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저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미국 스키 선수가 개농장 방문해서 개 하나 입양해 왔잖아요. 네. 아무튼 이거는 감성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이 사람들이 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애쓰고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좀 그래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표창원 의원이 이거 뭐 발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 도살하는 거 하지 말자.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그냥 지켜봐야죠. 계속 진행 중인 이슈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미국 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렇게
영어 배우러 가잖아요. ESL 클래스라고 여기 이민자들이 모여서 영어 배우는 데 가면 한국 사람들 개먹는다 이 얘기 많이 나와. 어? 저기 토끼 있어요. 그 차창이 어? 지금 뛰는 거 봐. 봐요? 야 여기 남의 집인데 둘이 잠깐 있다. 귀엽죠? 갔어 갔어 도리야 갔다 갔다 가자. 아이 도리 도리들 갔어 이미 늦었어. 가자 도리 컴. 도리들 갔다 갔어 늦었다 내려와. 도리 예, 그러니까 진짜 그 반려견 문화가 이게 뭐 진짜 뭐 개인과 개인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문화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정말 대기권과 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호흡하잖아 매 순간. 근데 우리 솔직히 대기권의 존재를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문화는 저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해. 가르치고 그래서 그냥 그 곳에 가는 거야. 그 문화가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습득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되게 솔직히 이제 미국에 되게 오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왜냐면 그냥 그 제가 케이팝 스타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아직도 토끼가 안 가고 저기 있네요. 근데 제가 저번에 우리 돌이 봤는데 두더지가 눈이 나쁘대요. 되게 새끼 두더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걸 잘 못 보더라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 신랑이 그걸 보고 들어와서 도리가 두더지를 잡아 죽였다고. 그래서 제가 막 어 진짜야 이러면서 가서 봤더니 얘 못 죽여요 도리. 못 예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모르죠 뭐. 진짜 꼬리가 너무 좋다. 화해가지고. 갔어 가자. 응.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뭐 어떤 사람은 뭐 제가 한국이니까 한국인 개먹는다 뭐 이렇게 말하기 조금 곤란하니까 그냥 중국 사람도 개먹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막 되게 좀 마음이 그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 그거는 사실 내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 내가 아닌 거.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이니까 짊어가야 되는 거. 그냥 그것 중에 하나가 그 계곡인 것 같습니다. 도리야. 도리 컴. 도리 컴. 헤이 헤이 헤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와. 도리, 도리. 이리 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